이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문 앞에서라고 하는 현대 소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이야기가 딱 한 가지만의 의미가 아니어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낯설 수 있어요. 이미 작품도 낯설잖아. 근데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함께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현대인들, 왜 아파트 나오면 그런 거 알잖아 얘들아. 뭔가 아파트가 나오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옛날 사람들과 옛날 우리 전통적 정서하고 다른 뭔가 메마름, 삭막함을 느낀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런 소설 주제 뻔한 거 있잖아. 근데 그 얘기 하나 하고 싶고요. 자, 그 얘기가 하나 하고 싶어서 어떤 내용으로 나오냐면 여기에 이제 여기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여기서 그 주인공 이름 뭐 딱히 이름은 그라고 예정이 되네요. 그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집을 매일 오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집을 왜 매일 하나. 그러니까 약간 주말 부부처럼 그렇게 이제 다른 지역에서 있고 일하다가 이렇게 올라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올라와요. 이제 한 달에 한 번꼴로 올라오는데 지금 여기 올라왔다. 우리 중간 앞부분 줄거리에 있어요. 올라온 날이 하필이면 매번 오던 그 날짜쯤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아내와 가족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이 몰랐던 거야. 오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집을 비웠어요. 집을 비울 때 문을 잠그고 가죠 당연히. 그래서 와봤더니 문이 잠겨 있는 거지. 그래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난감하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때마침 지방에서 그의 아버지가 상경을 한 거지. 아버지가 상경해서 이 아버지도 오랜만에 오셨는데 그래서 우연히 딱 맞춰서 오 아버지 근데 문제는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현실입니다. 자, 여기 제가 요거 우리 그 여러분들 페이지 101페이지네요. 101페이지에 잠깐만 써놔 주시면 이 아내를 집에서 바깥에서 아파트 문이 차단 잠겼다는 건 단절돼 있다는 뜻이잖아. 단절돼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안과 밖의 안이 우리의 또 다른 가족들이라고 한다면 그 또 다른 가족과의 혹은 그게 무엇이 되었든 소통의 부재 혹은 소통의 단절을 보여주고 말하고 싶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초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올라오셨잖아. 그러니까 이제 당장 문을 못 들어가니까 우선은 동네의 놀이터에 나가서 그냥 이렇게 벤치 같은 데 앉아 있었던 거야. 그 아파트 계단에 앉아 있을 순 없잖아. 그래서 동네 놀이터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앉아 있다가 요거 잠깐 얘기를 할 겁니다. 앉아 있다가 뭐 안경점도 갔다 양복점도 갔다가 식당 갔다가 목욕탕을 갔다 아버지하고 목욕탕도 가. 그리고 다시 놀이터까지 와서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기다리면서 아버님 이렇게 조시고 이런 부분이 나와요. 결국 공간을 쭉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작품의 우선 첫 번째 특징으로 공간에 이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그 이동은 어떤 의도된 이동이라기보다 그냥 갈 데가 없어서 저 문이 열릴 때까지 아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냥 배회하는 이미지의 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초점, 두 번째 초점입니다. 이러면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잖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요즘 사람들은 많이 달라요. 요즘 애들은 뭐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여러분들이야. 뭐 저도 아이가 있습니다만 아빠하고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 둘이 엄마보다도. 우리 애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우리 애는 아빠하고 시간을 훨씬 많이 보내요. 내가 매일 수업하고 이렇게 바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아빠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서먹하지도 않고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 특히나 남자들은 여기서 그도 하나의 가정을 꾸리고 있는 가장인데 아버지하고 되게 서먹하고 오랜 시간 이렇게 자질구레한 시간을 같이 보낸 적이 없다 보니까 우연이지만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아버지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한 아버지가 힘들게 사셨을 것 같은 그런 과정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그게 또 하나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요거 하나 써드릴게요. 아버지의 이렇게 공간 이동을 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더라. 사실은 아버지도 그렇고 얘들아 여기서 그라고 하는 인물도 그렇고 둘 다 가장이잖아요. 가장. 집안의 한 가장으로서 삶을 살기가 사실은 팍팍하고 힘들죠. 요즘 세상에.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고통이 있게 마련인데 그런 고통들을 이제 함께 공유도 되고 또 아버지로서 내 아버지로서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나를 어떻게 해? 이런 부분들도 공유가 되는데 그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는 초점에 우리 지문 나와 있어요. 왜 6.25 때의 그런 상처 같은 것들을 보여줘요. 꼭 6.25 전쟁을 얘기하고 싶은 소설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아버지의 삶의 아픔을 좀 살짝 보여드리긴 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아 그렇게 초점을 잡고 이야기를 진행을 하면 되겠구나를 아시고요. 여기 이야기 진행 때문에 줄거리 때문에 제가 잠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보여드리면
놀이터에 가서 이따 보면 되지만 어린아이를 한 명 봐요. 근데 자기 어릴 때하고 되게 비슷한 거야. 그러면서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장면이 나올 겁니다. 중요한 건 어린 시절을 회상하다 보니까 지금 너무 피곤해요. 어린 시절에는 마당에서 그렇게 제가 놀았고 그때는 뭐 나만의 뭐가 있었고 뭐 이런 그 어린 시절의 꿈과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 지금 현재 상황에 피곤함을 느낀 뭐 이런 것들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가 이런 현대사회 좀 삭막하고 막혀있는 소통이 부재가 되는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이게 더군다나 한 달에 한 번씩 오고 이렇게 띄엄띄엄 오다 보니까 뭔가 소통이 부재를 느끼는 그런 속에서 느끼는 피곤함과 답답함이겠죠. 그래서 어린 시절을 굳이 회상하는 건 이런 부분들을 좀 살짝 비교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자 목욕탕에 갑니다. 목욕탕에서 전쟁 때 아버지의 흉터를 발견을 해요. 그 흉터를 발견하고 대화를 진행을 하면서 아버지의 고단한 삶 같은 것을 보게 되고 이해하게 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유명하지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심각한 소설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심각하지 않아서 도리어 초점이 안 잡히는 그런 소설일 수 있어서 제가 두 개 초점 잡아드렸어요. 이해되시죠? 항상 내가 정리해주는 소설을 정리해주는 도식화되어 있는 건 도식화인거 이렇게 너희들 보기 편하라고 도식화해 주는 거거든. 이렇게 크게 두 개. 뭐 자랑 아닌 자랑 한번 하자면 저 시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여러분들 이 교재 여기 나와 있는 이 도식화나 뭐 정리해 주는 거 있잖아 얘들아. 나 그거 짧은 시간 내에 하지 않아요. 한 작품 하는데도 몇 시간 걸려 진짜. 왜냐면 어떻게 해야 얘들한테 가장 엑기스적인 걸 녹여서 가장 엑기적으로 잘 필기해 줄까 노력하면서 만든 거야. 이거 어디 있는 거 뺏긴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러니까 정말 소중하게 보시고요. 나중에 한 번쯤 공부를 했어. 처음에 수업을 그냥 듣겠지. 그리고 나중에 정리하실 때는 필기되어 있는 거 빨간색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인물관계라든가 요거 액기스만 봐도 대충 정리가 되거든요. 그걸로 꼭 복습하세요. 여러분들 저 정말 노력한 겁니다. 자랑 아닌데 자랑이야.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줄거리 내용 잡았지. 자 들어가셨으면 자 98페이지 들어갑니다. 자 98페이지에서 저 부분만 조금만 보여드리고 갈게요. 다 보여드리지 않아요. 자, 앞부분의 줄거리 잠깐 봐주시면 지방에서 한 달에 한 번 집에 돌아오던 그는 예정되지 않는 날 귀가한다. 아파트 문이 잠겨 들어가지 못하고요. 아내의 귀가를 기다리던 그는 마침 시골에서 올라온 아버지를 만나서 함께 놀이터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갑자기 놀이터가 시끌벅적해졌어요. 자, 놀이터는 저 여기 지울게요. 여기 좀 지우고 쓸게요. 여기다가 그냥 필기하겠다는 뜻이야. 갑자기 놀이터는요 아버지와 그가 집에를 못 들어가니까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배회하는 그러한 공간 중에 하나겠지요. 배회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온 거니까 아이들 한 대가 몰려든 것이다. 계집애들이 재빨리 그네를 차지해버리자 사내 아이들은 미끄럼틀 쪽으로 우르르 달려간다. 지금까지 혼자서 그네에 매달려있던 한 꼬마가 자, 이 꼬마가 주요 소재로 등장합니다. 자, 이 꼬마는요, 어떤 소재냐면, 옆에 그 꼬마가 하면서 이 꼬마 얘기가 나오면서 아빠가 뭐라 그러냐면, 뭔가 낯익은 기분이 든다라고 하고, 노인이 뭐라 그러냐면, 노인이 그의 아버지겠죠? 막 웃으면서, 아우, 보래이? 또 사투리야. 그러면서, 머스마가 왜 저렇게 숫기가 없었고, 뭐 이런 사투리를 써요. 그러시면서 하니까, 아, 제가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보면서, 자, 제가 말입니까? 소리내어 웃었다. 지금 보고 있니, 얘들아? 그로 세 줄 내려오면, 할머니와 어머니의 치맛자락만 맴돌면서 살았던 어린 시절을 그는 잠시 회상하였다. 그 아이 때문에, 꼬마 때문에 회상했어요. 이렇게 문맥상 있어야 된다고 항상. 꼬마 때문에 회상을 했으니까 아 얘는 어린 시절의 그를 회상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매개체로 쓰인 거 맞네요. 이렇게. 항상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얘는 이 느낌 안 되는 거 알지? 항상 지문 어딘가에는 그 표현이 있어요. 그거 보고 얘 보더니 회상했네? 그러니까 회상하게 해주는 매개체 맞구나. 이렇게 찾는 연습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서 잠시 이제 어린 시절을 떠올리죠. 어린 시절을 떠올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 맨 아래쪽을 봅니다. 맨 아래쪽 끝에요. 그러나 지금은 어린 시절을 떠올리니까 그때와 다른 지금이 더 짜증이 나는 겁니다. 문 밖에서 나는 좀 피곤하다. 짜증스럽다. 하고 그는 속으로 투글려고 했다. 죄송합니다. 잠겠니? 나 가끔 엔지 같지 않은 엔지 낼 때 잠 깨우잖아. 잠 깼어요? 자, 아는 돌아왔을까? 잠긴 문이 비로소 생각이 맞췄고요. 두세 개를 견고하게 차단하고 있는 저 철제의 문이요. 여기 제가 아파트 문이라고 썼지만 두세 개를 철저히 이렇게 차단, 단절하고 있는 아파트 문을, 우리 보통 아파트가 철제로 되어 있으니까 저 철제의 문이라고 얘기했고요. 같은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죠. 그 문 밖에 서성거리고 있는 자신의 처지가 새삼 난감하다. 아니, 이렇게 살아야 되나? 옛날에는 그냥 마당에 이게 펼쳐져 있었거든요. 그게 집이었고. 그런데 아버지만 아니라면 온 길을 되돌아가고 싶어요. 그냥 원래 있었던 거. 그놈의 문을 따고 들어간다고 해서 무슨 신통방통할 게 있을까? 문을 따고 들어간다고 해서 신통방통한 게 있을까라고 한다는 건 가족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이 한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고자 내가 이럴까? 이럴까? 이랬을까? 라고 생각, 사고, 내면이 나왔다는 것은 그래서 EBS에서 한 인물의 내면 의식에 주목해서 내용을 서술함. 네, 주로 다 내면이니까. 다 내면이니까 내면에 주목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건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철제의 문 밑에 가로 있죠? 단정감을 느끼게 하는 요거. 그 밑에 써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여기다 써줄까요? 단절감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매개체다. 공간 좁아서 이렇게 쓰는 거야. 여러분들은 밑에다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별 기대도 없이 그 아래로 두 줄 내려오시면 별 기대도 없이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한다는 건 혹시라도 그쪽에서 받을까봐, 받는다는 건 집에 있다는 소리죠.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이 안에서 받을까봐 전화를 밖에서 한다는 건 그러니까 문 안과 문 밖을 여기다 써드릴까요? 그러니 전화는 여러분들 거기 문 안과 문 밖을 연결하는 매개체다. 얘는 뭐 매우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전화를 걸지만 역시나 전화에 통화는 되지 않고 아내가 돌아오지 않죠. 자, 이제 이 부분 끝나고 자 아버지의 상처 저 이쪽으로 갈게요. 이쪽으로 가서 이쪽과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아버지의 상처 이거 지울게요. 자, 아버지의 상처를 보면서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게 되고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게 바로 이 목욕탕에서야. 그게 100페이지 아래서부터 12번째 줄 올라오시면 그는 노인의 손을 끌어다가 겨드랑이 깨에 흉터를 가리켰어요. 자, 이 흉터가 중요한 소재겠죠. 흉터 밑에 EBS 표현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전쟁에서 입은 육체적 상처인데 이 전쟁이 이 전쟁 때 입은 거예요? 그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남겨놓은 개인에게 남겨놓은 표상 같은 거죠. 전쟁은 역사 사건인데 어쨌든 이렇게 상처가 남기게끔 만들었어요. 뒤에 가면서부터 계속 얘기하겠지만 이 상처는 단순히 육체적 상처만 아닐 겁니다. EBS에서 이 부분에서는 육체적 상처라고 썼지만 뒤로 가다 보면 할아버지들끼리 대화를 하면서 아유 그건 몸은 그렇지만 뭐 몸이 성악모에 정신적으로 어쩌고 하면서 뒤로 가면서 아 전쟁 때문에 얻는 상처가 반드시 육체적 상처만 아니구나. 저 뒤로 가면 결국 정신적 상처 남는 거구나. 이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육체든 정신이든 이 흉터는 전쟁이란 역전 사건이 개인에게 남겨놓은 표상 같은 건 맞지요. 자, 그래서 그거 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쭉 내려오시다 보면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자, 한 다섯 줄 내려오면 까딱했으면 갈비뼈가 몽땅 나갈 뻔했다고 네 생모가 늘 그랬다고 그랬더라. 그놈의 불콩이 좀에만 더 우회됐으면 내사 지금 없는 기라 엎치러 말도 말 그놈의 6.25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놈의 6.25는 이렇게 육체적 상처로 남길 거지만 아유 진짜 그놈의 6.25 6.25에 대한 어떤 이런 반감 혹은 상처 아픔이 남아있다면 그것 또한 정신적 상처인 거잖아. 그래서 그 밑에다가 써두시면 됩니다. 6.25는 육체적 그거 가로 쓰세요.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적 상처도 남겨놓았음을 보여주는, 정치적 상처도 남았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 정도? 그래서 정말 정신적 상처인가를 왜 다른 영감님과 노인이 대화에 끼어들면서, 자, 오른쪽 지문 마무리해 드릴게요. 오른쪽 지문 넘어가면, 동란 때 그만큼도 안 당한 사람이야 이 대한민국에 있겠소. 날 보시오. 사지 육신이야 멀쩡하지. 그러니까 육체적 상처는 없어. 비록 쭈그렁 바가지가 되긴 했소다만 흉측한 상처 같은 거야 없지. 육체적인 건 없어요. 하지만 그거야 뭐 대단한 거 있어. 내 말은 겉으로 배지 않는 상처요. 이 상처가, 자, EBS에서 전쟁을 체험한 당대인들이 지는 정신적 상처죠. 그게 더 크고 아프다 이거지. 자, 6.25가 우리에게 남긴 상처를 얘기하고 있고요. 하지만 6.25 전쟁을 초점 삼고 싶다기보다는 아버지 세대, 그러니까 이 세대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세대는 전쟁이 있었잖아. 그러니 지금의 나보다도 더 힘든 세월을 살아오신 아버지에 대한 공감, 그리고 아버지의 삶에 대한 고통에 대한 이해 같은 걸 하고 싶어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 아까 처음에 해드렸어요. 그래서 정신적 육체적 상처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문 앞에서예요. 자, 문 앞에서 자기 집인데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지를 못해. 이게 얼마나 큰 상처겠습니까.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요즘 같아서요 비번 뚝뚝뚝뚝 있는데.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힘든데 더운 여름 고생 많으십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야.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돼지 국어 학생 여러분들, 나중에 EBS 한번 처음 들을 때가 힘들어요. 처음 듣고 나서 나중에 총정리하실 때는 좀 꽤 빠르게 넘기실 수 있고요. 그러라고 내가 요약본 정리 잘 해놓은 거니까, 최선을 다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끝까지 가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